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어떤 그 트랜스보더에 대해서 혹은 보더에 대해서 본인들이 각자 이렇게 묶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에 준비했고요. 저희 뭐 많은 그 좋은 기획들 준비하겠습니다. 혼자 고립돼 있는 것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지, 아트 쪽에서 바라보실 때 텅 빈 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기술적인 도움을 조금 더 혜택을 좀 받은 느낌? 네. 온라인을 맺고 아니면은 또 프랑스와 맺기도 하고 이런 좀 어려운 위치에 위치한 그런 행동 강령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Just that there weren't any similarities between all of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participation. FSSN. 있는 것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또 계속 참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벌써 그 큐레이터들 지금 다 만난 국가관들의 큐레이터들도 너무 다들 응원을 해 주셔서 너무 흥했어요. 네, 소식 듣고 네. 이런 뭐 경쟁이나 뭐 최고상 뽑아가지고 또 막 이 승자가 다 가져가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네. 네. 이게 지금 하나하나하나들이 시대정신인 것 같아요. 제도라는 거는 훨씬 더 경직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큐레이터를 시작을 해서 커미셔너들도 그룹이 좀 있었나 봐요. 기관으로서 파운데이션을 접근하기보다는 큐레이터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든 거를 가지고서 비엔날레 파운데이션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를 좀 더 이번에는 그냥 씨앗으로 시작이 됐으면은 그 방식이 계속 이렇게 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자라.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큐레이터들이 다 단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라도 소통을 좀 채널을 열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한 4번 정도 미팅은 그 주선을 제가 이렇게 모더레이팅을 하는데 원래 그 연기한 원래 8월 달에 개최가 되기로 돼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시기에 아직 연장한다라는 거는 발표는 안 나고 이런 장소라도 이게 중계가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크린 하나라도 해서 뭐 여기서 커피를 마시든 딴 사람들이 뭐 하더라도 그게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상황이 돼도 좋을 것 같고 베니스의 한국관도 저희 설치하는 작업이 뭐 카페트, 그 환경 카페트가 들어가면서 결국 작업장이에요. 거기 키친 두고 물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줌으로 연결하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세팅이랑 음향이랑 그 다음에 중계가 되는 그 카메라랑 이렇게 해만 해놓으면 스튜디오처럼 네, 스튜디오처럼 해서 이 작업 자체가 어차피 이거는 공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를 공유를 하겠다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아랫단은 여기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페이지로 가는구나. 매주 또 만나서.
FSSS. Well, I think they can print everything there. The plan was to have a... We have a printer. This speaker will go to Venice that you already have in the boxes. Yeah. È facilissimo da fare. What the school is about, and how do you say? So at that time when we had the first orientation, and this will be exact panels that's going to be in Venice. So in a way, we have to not forget that this is a Venice Biennale exhibition. I see this online to be a platform where people can navigate what's happening. Not just within your program, but what's happening with the other programs. The place where we started thinking about how to create an online space for the future school, and one of the challenges that we wanted to think about is how can we create discovery and connections between all of these different activities and programs that are happening scattered all across the internet. And really, like, what's important and where the meaning comes. A stone or whatever may use it as a meal. 이게 우리는 생일에도 먹고 다양한 때 있는지 많이 먹지만 이제 외국에서는 이게 그 가장 침략적인 종으로 알려져 있대요. I can teach you how to make soup out of. But 가위가 없으면 안 될 텐데. 샐러드가 맛있어. 저기 낙지도 어저께 다 잡은 거예요. 소중님의 만족을 위해서 커피. 설명서도 이제 나오면 And 자, we will start by ringing the bells. Ring the bells. School bells. And한국관의 예술 감독을 맡은 이신혜원이
좌중에 동할 말씀이 쏘이다. 더 나은 삶과 변화를 꿈꾸는 모든 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으니 진심으로 반갑고 또 감사할 따름이에다. 그 찬란함이 깃들어 뜻하는 바 이루시고 만방에 떨치시기. 3회관 4회금 5손 0 6 0손 7우개 8례 완코 열결 3기를 여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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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olved in the spatial design of how to express a school spatially. And I'm hoping for a really great school that can happen, so. You know, Future School and being part of Future School was for me learning. Like I learned in this activity. Hey! We are congratulations to you all. We could not have done this without you. We have the chance to for one time to share what we know from this place. 이게 베니스 한국관을 들어가는 주 출입구고요. 여기 보시면은 블랙메도 설치물이 있고 이 작업을 계속 2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하고 그 과정들을 계속 담으면서 또 아카이브하고 이렇게 할 여기 한지방인데요. 한국 사람 한국 그 한지를 그대로 전통 한지를 벽까지 벽 한지 벽 이어지는 것까지 연이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휴식하는 공간. 사랑해. 박다혜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 다가